이런 자리에서도 네. 뭐 이렇게 막 순간 좀 삼순이 삼돌이 같은 표정을 지금 보시 보여주세요. 뭐 하다가 애정의 푸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언니를 정말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이중적인 매력. 아니, 근데 정말 순간순간 굉장히 아주 재밌어요. 또 어느 날은 저보고 여기 좀 이렇게 머리 기대보래요. 네. 오늘은 내가 흰머리 뽑아줄까? 그건 재밌네요. 그럼 반대로 네. 사람들이 모르는 황신혜 씨의 의외의 모습에 대해서 좀 굉장히 털털해요. 정말로. 이렇게 보기에는 예쁘고 막 이런데 좀 남성적인 면이 많죠. 맞아요. 그렇지 않아요? 맞아요. 맞아요. 네. 형이죠. 손 힘도 얼마나 손 힘도 얼마나 센지 네, 막 저한테 막 자랑해요. 막 언니 내 힘 좀 보라 그러는 거야. 힘 좀 저희 주제 막 그러는 거야. 그러면 저는 거의 같이 막 저희 뭐 그러고 와, 있죠. 저희가 한 몇 달 전에 네. 미국에 갔어요. 네.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우리 신혜가 LA에 먼저 있었어요. 네. 제가 미국 왔다고 식사 초대를 했는데 저 태어나서 그렇게 심하게 급체, 심하게 체해 본 적 없어요. 근데 이 사람하고 둘이서 신났어요. 뭐 여길 따야 된대요. 뭐 반응이. 그러더니 또 어디다 막 전화해요. 네. 뭐 이따만한 바늘 가지고 누가 왔어요. 네? 네. 갖고 이걸 막 따니까 이제 피가 나잖아요. 네. 형부 이렇게 따갖고는 안 된대. 네. 열 손가락을 다 따요. 그 열 손가락을 다 땄어요. 피가 완전히. 무섭다. 네. 네. 근데 지금 무섭다. 팔 힘 얘기하니까. 네. 온몸을 또 막 이거 하는 거예요. 네. 쓰러 내려야 된다고. 내가 네. 남자 이렇게 주물러 본 건 처음이래. 내가. 네. 야, 나도 이렇게 주무르라고 허락한 것도 네가 처음이다. 이걸 다 따더니요 또. 네. 발가락까지 열 군데를 또 다 따야 된대요. 여자 셋이 잔치 났어요. 막 좋아하고 야 여기서 피난다 피난다 나는 지금 음식이 있다 말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? 일단 다 따고 나셔서 아, 많이 좋아하셨어요. 많이 났어요. 아, 진짜 네. 발가락까지 다 따시고요. 아 내가 발가락은 내가 반항했죠. 심할 때는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가지 네. 다 따긴 하죠. 발가락 썼다고 그래요? 정말? 심한... 발가락 할 때쯤 되면 이제 아파서 다 났다고 그래요. 같은 상황이네요. 오랫동안 옆에서 두 분을 보고 계셨잖아요. 네. 부부싸움 하는 것도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?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 없이 사는 부부가 있겠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네. 두 분이 네. 싸우셨었나 봐요. 네. 연락 전화를 안 받으신대요. 아, 데이트할 네. 때 데이트할 네, 그러니까 네. 이 언니가 완전 뭐 뜨거울 때였구나. 애가 막 달아 있었죠. 연락이 안 되니까 해봐봐. 안 받아도 계속 해봐봐 언니. 네, 네. 그랬더니 또 하더니 안 받아 어떡해 막 이 죽어가더라고요. 제가 언니를 끌고 제가 네. 운전해갖고 갔어요 집 앞으로. 네, 네. 그 기억나세요? 기억 그 기억이 있고 이 언니랑 한 번은 또 통화하는데 네. 아, 신혜야 아우 나 있지 어떻게 저기 형부랑 네. 아 형부라 그랬나? 언니 그때 뭐라 그랬어? 호칭이 기억 안 나는데 아우 나 아 정말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 막 이런 목소리 톤으로 하다가 갑자기 집에 전화가 온 거야. 그러니까 잠깐만 그랬더니 여보세요? 아니요 그냥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러고 끊더니 네. 어 나야 어 나야 너무 언니 그런 모습이 있었고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어요. 두 분의 결혼 기념 이벤트였나요? 네. 황신혜 씨가 아, 만들어졌죠. 그때 미국에서 만났을 때 네. 내일이 결혼 기념일이래요. 네. 그것도 15주년이래요. 네. 16. 아, 그러니까, 응? 16이래요. 16주년인데요. 네. 네. 아, 그러니까 정말 너무 15년도 아니고 16년이래니까 너무 대단한
15년 열심히 안 하려고 했지. 그렇게까지는 뭐. 15년이나. 차를 이렇게 빌려서 네. 그 안에 뭐 풍선 그냥 해놓고 꽃만 이렇게 해놓고 네, 네. 짠 이렇게 해드렸는데 네. 거기서 제 기념사진을 그냥 혼자 셀카를 찍고선 그거를 미니홈피에 올렸어요. 올렸는데 그 다음날 성신의 열애설 술술 누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나 이런 식으로 다 나온 거에서 아플사 내 어머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구나.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그 사진을 네. 제가 올렸죠. 올렸죠. 다 두 분 같이.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분이 주인공이다. 예. 그러면 말씀 안 하시고 이벤트 준비해서 그 다음날 바로 딱 하신 거예요? 아, 몰랐죠, 나는. 아, 예. 너무 좋으셨겠네, 그럼. 그럼요. 네. 좋았긴 좋았는데 이제 그때. 좋았긴 좋았는데. 그때도 아직 속이 안 좋을 텐데. 그러면 두 분이 결혼하실 때 혹시 뭐 선물 같은 건 뭘 해주셨는지? 날 보러 언니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 운전은 꼭 내가 할 거야. 아 웨딩카. 그래서 그 정도.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. 선물은 안 해주시고요. 선물이 대리운전. 뭐 받아? 아니 근데 그런 거 없어요? 항상 매일 보던 언니인데 친하던 언니인데. 결혼하면은 좀 서운하거나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? 기쁘면서도 너무 축복하면서도 네. 왠지 날개 한쪽이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. 나 혼자 한 거 네. 같은 네. 그런 것 때문에 한 얼마 동안은 좀 그 외로움이 굉장히 그러셨겠죠. 있었던 것 같고 예 얘기하지 진작에. 분위기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. 네. 옆에서 지켜보실 때 어때요? 형부께서 뭐 많은 표현은 안 하시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언니 부를 때 호칭 명길아 우리 명길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그 호칭으로 많은 그 사랑과 그 정이 막 느껴지더라고요. 막 그럴 때 너무 부러워요. 그렇겠네요. 그러니까, 그렇겠네요. 나도 내 이름을 네. 누구 그렇게 듣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? 신혜야. 신혜야. 참 이러고 있다. 이러고 있다. 신혜야 이러고 있다. 옆에서 지켜보실 때 좀 닭살스러운 뭐 행동 같은 거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뭐 와인 한잔 하면 언니가 조금 네. 약간 자연스러워져요.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뽀뽀를 하더라고요. 그 제가 증거자료 사진을 막 찍어드릴까지 했는데 되게 보기 좋고 등과자료는 두분데 세 분이 계신데요? 세 분이 계신데 둘이 뽀뽀하고 그러고 계셨어요? 황진 씨 앉혀놓고? 아, 언니는 이제 제가 편하니까 뭐 저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고문하는 거죠. 그렇죠. 외로운 등과자료 너무 자극적인 행동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돼요. 근데 진짜로 혹시 두 분에게 서운한 점은 없으세요? 아, 네. 정말 서운한 거 한 가지. 네. 신혜야 이제 너 좋은 사람 만나야지. 네. 만나야지 당연히요. 네. 근데 노력이라도 네. 흉내라도 좀 내보라고. 아직 그런 부분에 좀 약간 너 많이 서운했구나.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그러면 네. 넌 어떤 남자를 원하냐? 네. 그랬더니 뭐 돈이 많은 남자를 꼭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네. 그래요. 네, 그렇죠. 내가 그래요. 돈 안 보고 만났는데 돈이 많은 건 괜찮냐? 아 그거야 할 수 없지 뭐. 오랜 시간 함께했다는 이유로 거의 이제 가족 같은 네. 느낌이 드네요. 네. 그러면 우리 황신혜 씨는 두 분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? 다른 건 없고요. 그냥 좋은 남자. 그냥 형부가 계속 건강하셔갖고 언니 옆에 응? 항상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고 고마워. 아, 네. 우리 두 분께서도 나와주신 황신혜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. 네. 저야 뭐. 아, 황신혜 씨 또 눈이 촉촉해지신 것 같아요. 네. 아유. 네. 아 피곤해. 좋은 엄마로 또 좋은 배우로 또
좋은 여자로 행복.